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예요. 고물가에 집밥 먹는다. 반사이익 본 월마트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기사예요. 미국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와 고점 경신에 따른 부담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최고가를 쓴 뒤 막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 거래일보다 11.05포인트 0.21% 내린 5.291.1포인트, 나스닥은 44.07포인트 0.26 하락한 16,698.32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가 봐요. 다우존스 지수는 이날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호실적이 더해져 개장 1시간 만에 1시 100천만 10만 400만 5,105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0년도 1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대선 불확실성 제거로 3만 선을 돌파한 뒤 3년여 만에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다. 하지만 시장은 전날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호전에 따른 급등을 일부 되돌리며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실적 기대로 급등했던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하락과 반도체, 금융, 에너지 기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월마트 이커머스 매출 급성장, 소비 형태 변화 뚜렷. 이날 다우지수 밀어올린 핵심 종목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다. 월마트는 2025년 해계 연도 1분기 매출이 1615억 1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60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 월가의 매출 전망치는 1595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52센트였다. 월마트가 이러한 성적을 낸 배경은 이커머스 구매 증가와 신규 사업으로 확장 중인 광고 부분의 성과 덕분이다. 이커머스 매출은 전년비 22%, 글로벌 광고 사업은 24% 성과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로 인해 집에서 조리하기 위해 식재료를 구매, 창구로 월마트 이커머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레인이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온라인 배송이 처음으로 매장 직접 구매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구매 항목은 식품, 건강 품목을 우선 지출했고 가정용품과 전자제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엔겔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먹는 데 치중하게 되죠. 참 이거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죠. 미국도 물가가 오르자 소비자들이 외식을 피하고 집밥을 먹게 되자 월마트나 이커머스 매출이 급성장, 소비 형태로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트 같아서 적당한 거 사다가 이제 끓여 먹고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해먹는 게, 외식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점포비 이런 임대료 같은 게 오르면은 그 사람들 또 음식 외식비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서 월마트나 이런 이커머스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서 집에 와서 조리해 먹는 게 값싸게 경제적이니까 이제 집밥을 이제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도 외식비 상승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조리하여 먹는 식품이 마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점에 미국이나 전 세계가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식품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물가가 또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집에서 직접 해 먹는 것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7일자 기사, 고물가에 집밥 먹는다.
반사이익을 본 월마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